안녕하세요. 예, 카오스 재단 2016년도 상반기 뇌 강연 시리즈 제2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제1강부터 제4강까지 사회를 맡은 과학잡지 과학동화 편집장 윤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카오스 강연은 몇 가지 면에서 일반 강연과 많이 다릅니다. 이 강의는 1시간 정도 걸리는 일반 지금 강연자분의 강연이 있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 카오스 재단의 그 강연의 그 가장 큰 하이라이트죠. 패널 분들을 모시고 하는 패널 토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과 같이 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요. 또 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거리상 오지 못했던 대전의 대전 동신과학부 학생들이 또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원격으로 또 질문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 대전 동신과학부 학생들이 모습인데요.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우 예의 바르고 떨떠한 학생들이 지금 이 같은 시간대에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따가 끝나고선 패널 토의 이후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제 이 두 번째 강의를 강연해 주실 강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김경진 교수님이십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라고 하죠. 그쪽에서 지금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한편 한국뇌연구원의 원장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거의 한 작년까지죠. 생명과학부에서 뇌연구를 하셨고 국내 뇌연구의 거의 1세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틀을 다지셨고 많은 연구를 함께 해오셨던 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폭넓은 연구 내용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오늘 강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앞에 서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뭐 아주 인생 일대의 새로운 경험인데요. 사실은 아까 리허설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청중이 안 계셨으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하셨을 텐데 막상 또 리허설 끝나고 나면 떨리더라고요. 저도 지금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지금 오랫동안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시고 연구하시다가 또 작년에 대구로 가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됐나요? 저는 뭐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제 커리어의 그 끝자락인데요. 5년 동안 더 일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거절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자타 공인하는 뇌 연구의 그 국내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겸손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대구가 한국 뇌연구의 또 새 장을 열길 또 기대하면서요. 여러분께 2강, 명강이 될 것 같은데요.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카오스 재단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인간의 뇌는 과연 특별한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50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엇이 특별한가, 무엇이 독특한가 라는 그 질문을 오늘 그 토론하고자 하는데요. 인간의 뇌를 무엇과 비교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류 중에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그 동물이 침팬진이라고 해요. 적어도 그 진화적 그 유연 관계에서는 말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침팬지는 한 6,700만 년 전에 공통 조상에서 사람과 침팬지인으로 이렇게 그 분지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간의 뇌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그 다른 점을 여러 과학적인 특히 생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발생생물학 유전학, 약간의 진화와 그리고 신경생물학을 넘나들면서 What makes us human?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한번 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용했던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생물학 교과서 주된 그 실험적인 증거는 그 대학의 교재로 쓰는 발생 생물학이라는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는 교재인데요. 스콧 길버트가 쓴 이 책에서 얻어냈고요. 요새 그 뇌과학이 세간의 그 관심사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몇몇 책을 이게 나열했는데요. 우연한 마음, 새로운 뇌, 마음의 미래. 특히 최근에 그 마음의 미래라는 책은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뇌과학은 뇌를 탐구함으로써 마음을 연구하는 궁극적으로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마음의 미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뇌과학의 미래를 얘기하겠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위키피디아, 인터넷 백과사전입니다. 일종의 집단지성의 보물이죠. 뭐 꽃이라고도 얘기하고 아주 특이한 게 또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는 그 사용자들이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정말 아주 보물 같은 그런 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자료를 사용했고요. 자, 그러면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저의 오늘의 얘기는 생명과 뇌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 실제 뭐 앞에서 나온 그런 그 서론에서 상당히 많은 뇌과학의 중요한 알갱이를 소개했기 때문에 휙 넘어가도 될 정 싶고요. 인간 뇌 발달의 발생학적인 증거, 뇌 발달과 어떤 유전자의 상호작용, 그리고 최근 일련의 그 뇌영상 MRI PET을 사용한 뇌영상 연구는 그 청소년의 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게 됐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요. 마지막에는 그 커넥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생명의 코드,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를 관통하는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지만 이것은 1950년대 해결됐습니다. 왓슨과 크릭의 이중 나선이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해낸 게죠. 생명의 정보, 유전 정보는 ACTG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네 개의 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의 정보는 DNA에 코딩되어 있다가 이것이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RNA를 만들게 되고 RNA가 번역이기 위해서 생명 활성 물질인 단백질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DNA의 유전 정보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물론 RNA에서 DNA로 흐르는 그런 과정, 역전사 과정도 물론 있고요. 단백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생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생화학적인 반응을 관장하는 효소를 코딩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고요.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는 신호를 접수하는 수용체, 그 다음에 신호 전달에 관련되는 수많은 분자들, 뭐 기타 등등이 모두 다 단백질인데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의 하나는 단백질의 화살표가 이 DNA에 미쳐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전사 조절 인자라고 그래요. DNA 유전자의 발현을 관장하는 일단의 그런 단백질을 전사 조절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없겠어요? 실제는 많습니다. 인류의 과학사를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추적해 가면은 실제 가장 중요한 발견의 하나를 저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를 발견한 이른바 세포학살, 세포설이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전자의 그 중요성, 그 다음에 진화론, 다음은 하나가 생명체라는 것은 외부에서는 자극을 수용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총칭에서 신호 전달 기작, 아주 다양한 신호 전달 기작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말에 많이 연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를 설명하는 어떤 그랜드 룰은 있겠느냐? 하나만 들라면
누구나가 이것을 듭니다. 시냅스 가소성, 영어로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헤비라는 심리학자였습니다. 그 캐나다의 그 맥길 대학 교수였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헤비안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잠깐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 20세기에 한때 그 저 fire together, wire together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탔습니다. 신경세포가 fire, 발화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fire, 발화될 때 wire together, 연접이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세 개의 뉴런이 어떤 뉴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두 개의 뉴런이 동시에 활성화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뉴런과 이 뉴런의 접촉 부위, 시냅스가 강화되게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뉴런은 이것과 시간이 다른 시간대에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활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이 바로 fire together, wire together입니다. 신경세포의 동시적인 활성이 신경망의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구조적인 시냅스가 형성되는 것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학습과 기억의 그런 현상도, 기억이란 어떤 특정 시냅스가의 스트렝스가 베끼는 거라고 설명하는 것이 다 여기서부터 유래된 그런 아이디어겠고요. 신경과학의 역사를 좀 훑어볼까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경과학도 여전히 생명과 큰 그 울타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레고리 맨델의 유전학, 찰스 다윈의 진화학, 여기에 덧붙여서 20세기 아주 초반 두 명의 걸출한 과학자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산티아고 알와이 카할, 스페인 과학자인데요. 신경과학의 할아버지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거의 동시대에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전기생리학자인 찰스 쉐링턴 여전히 아주 걸출한 과학자였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그 주춧돌론 그런 그 전통을 이어받고 20세기에 크게 그 꽃을 핀 분자 생물학 덕분에 현재의 신경과학의 개념이 구축됐다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물론 분자 생물학은 신경과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모든 분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런 그 덕분에 우리들은 그 많은 생명 활성 물질의 분자들의 유전자를 알게 되고 또 단백질의 활성을 연구할 수가 있었던 게죠. 간단하게 그 뇌기능의 선택이론 하나를 설명드리겠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독특한 발생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된 이후에 일련의 계획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신경과학에서 어떤 발생학적인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알갱이로 표시된 게 뉴런이고 이것을 잇는 것이 신경망,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타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신경망이 형성된 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선택이란 금방 우리가 알고 있는 뭘 학습을 한다든가 외부의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경험하는 그런 일련의 사실인데요. 두 개의 타임 시간 존에서 만약에 이때 자극을 받았다면 여기에 관련된 어떤 신경망은 그 강도가 바뀌는 변화가 되고 강화되는 반면에, 그런 자극을 받지 않은 것은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소멸되거나 기능이 약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재입력 지도화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뇌에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그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그런 집적화된 특수화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입력 지도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일련의 신경세포의 모듈이라 할까, 그 집단을 포함해서 이런 세 개의 중요한 변수를 가지고 뇌기능이 어떤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제랄드 아델만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쓴 책에서 제가 따온 그림이고요.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간단한 그 프레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뇌가 보이고 있고요. 뇌는 외부에서는 자극을 감지해서, 물론 뇌 자체가 감지하는 건 아닙니다. 뇌에는 그런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는
그런 수용체가 없는데요. 대부분 다 프리퍼럴, 말단 기관에서 그 자극이 감지되고 그 신호가 이제 결국에는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의식에 의해서 이벤츄얼리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답하는 거죠. 그 옆에 그 잠재의식이라고 잠깐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뭐 아까 소개해서 저를 뭐 뇌과학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단순한 그런 그 프레임만을 저도 가지고 댕깁니다. 하나 이 간단한 그림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사고 실험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 행동으로 답한다고 얘기하는데 자극이 없을 때도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이죠.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그럴 때는 밖에서는 자극을 없지만 내적인 자극에 의해서 뇌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저 행동이라는 것이 꼭 화살표가 의식에서 나가는데 모든 행동은 의식이 제어하는 건가 하는 질문도 중요하겠죠.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subconsciousness,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마치 그 빙산처럼 밖에는 조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식의 창고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많은 행동은 잠재의식이 제어한다고 또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잠재의식이 의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의 구분은 뭔가 등등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현대 옛날에 만들어진 뭐 지금도 존재하는 그 심리학, 이 인지 심리학을 거쳐서 이제는 많은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 신경과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결국 저희들은 그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한 다섯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무게는 약 1.3에서 1.5kg, 그러니까 멜론 크기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두개골로 튼튼하게 보호받고 있으나 두개골을 벗기게 되면은 그 속에는 좀 물컹물컹한 순두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름이 나 있는 순두부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인간의 뇌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중요한 관점은 체중의 2.5%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50, 60kg일 때 뇌의 무게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저희가 신경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신경세포는 약 1,000억 개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냥. 근데 실제 그걸 세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충 조그마한 그 집단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한 개의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 한 만 개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간주했을 때 약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는 거고요. 아까 방금 앞서서 소개한 슬라이드를 보니까 100조 개의 시냅스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신경세포가 한 1,000개의 다른 신경세포 뉴런과 연접을 맺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1,000조가 100조로 떨어지는 거죠. 여전히 이렇게 울퉁불퉁한다는 것은 잘 모르는 거죠. 아무튼 천문학적인 수고, 이렇기 때문에 뇌를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계획이고요. 에너지의 소비량이 전체의 20%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대사가 활발한 거고 어찌 보면 에너지 먹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그 대사가 활발한 조그만한 조직이다. 혈류량도 한 번의 심장 박동이 약 5리터 정도를 분당 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뇌로 가는 거죠. 분당 750ml, 좌우 뇌는 비대칭적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에 속하는 거죠. 이 그림이 그걸 보이고 있는데요. 좌뇌는 좀 많은 경우에 논리적인 그런 것을 처리합니다. 뭐 언어, 뭐 그 생각도 아주 논리적인 거, 뭐 계산적이랄까, 분석적이라고 얘기할까, 뭐 이런 거. 반면에 우뇌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패션, 뭐 프리덤, 뭐 이따시피 창의력, 상당히 감정과 감성과 관련된 그런 많은 기능들을 여기서 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하나의 그 지침은 비대칭적이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어떤 독특한 기능이 특수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데 과거의 과학자들은 여차여차 해왔고, 자, 여기서 저는 그
그 뇌의 기본 단위인 뉴런, 신경세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 핵이 들어있는 세포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잘 자란 그 세포 내 기관들, 마이토콘드리아, 뭐 그다음에 소포체, 기타 다른 세포 내 소기관은 다른 보통 일반 세포하고 큰 다름이 없습니다. 다 그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큰 특징을 집으라면은 여기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와 있죠. 덴드라이트라고 얘기하고요. 수상돌기. 또 하나 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척삭. 이것이 아주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뭐 되는 정도죠. 따라서 이런 수상돌기와 엑손에 의해서 다른 뉴런과 아주 끝없는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하는 그런 그 독특한, 그러니까 신경망, 신경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신경세포의 그 기본 단위인 뉴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경과학이란 뇌 자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뇌가 우리 뇌를 제외한 모든 다른 몸의 그런 생명현상의 기능을 통제, 제어한다는 사실, 다시 말한다면 생명현상의 사령탑이고요. 현대신경과학은 이런 신경세포를 이해함으로써 뇌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분자 수준에서, 어떤 과학자들은 세포, 시스템, 행동, 인지, 모델링, 뭐 이쯤에 오게 되면 물리학자가 참여하고요. 이게 인공지능, 요새 그 세간의 유행을 타고 있는 알파고하고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겹치는 그 상황이 되는 게죠. 이 슬라이드에서 저는 그 신경과학의 그 연구의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현대 신경과학의 실험적인 접근의 단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뉴에 있는 것이 developmental program, 발생의 프로그램. 시냅스는 어떻게 생기고 외부 요소는 자극 경험에 의해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에 의해서 신경망은 어떤 변화를 받는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전사 RNA 스프라이싱에서 유전자 발현은 어떻게 이런 기능과 연관돼 있겠는가, 또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뇌 속에는 신경세포 외에 많은 세포가 있는데요. 그걸 글리알 세포라고 합니다. 교세포. 실제는 숫자는 신경세포도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신경세포와 교세포 간의 정보교류는 어떠한가? 뭐 이런 등등이 다 저희들의 관심사입니다. 현대신경과학은 분자생물학의 덕에 분자에서 행동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은 간단한데 실제 실험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그 뇌과학자들은 실험의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C. elegans, 1mm밖에 안 되는 투명한 그런 땅벌레인데요. 예쁜 꼬마 선충으로 번역합니다. 엘레강스 때문에 아플리시아, 바다에 사는 군소, 초파리, 드로소필라, 설치류, 레시나, 마우스 같은 로덴트, 그리고 사람하고 진화적인 유험관계가 깊다는 어떤 영장류 등을 사용해서 주로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게죠. 이 중에 잠깐 C. elegans만을 예를 든다면, 아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저는 아주 중요한 이게 이번 그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인데요. 뇌는 과연 최적의 효율성을 지닌 완벽한 설계인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어요. 언론에서는 뇌는 가장 큰 슈퍼컴퓨터보다 강력하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성을 지닌 약 그런 1.4kg의 조직이라는 등 아름답게 설계된 최적의 장치이고 완벽한 디자인이다, 마음에 바로 지으며 생물학적인 최적의 설계라는 뭐 좋은 말은 다 갖다가 뇌에다 붙이고 있어요. 이 말이 과연 사실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겠는데요. 이 말은 과장된 얘기입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뇌나 초파리의 뇌나 땅 흙 속에 사는 C. elegans라는 1mm밖에 안 되는 그 예쁜 꼬마 선충의 뇌나 이것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신경세포인데요. 사람의 신경세포나 초파리의 신경세포나 C. elegans의 신경세포나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다 보편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발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세포의 스파이크 발화의 숫자를 보면은 대충 잡아서 초당 400번의 정기적인 활성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의 CPU, 중앙처리장치와 비교해보면 상대도 안 됩니다. 이 CPU는 초당 100억의 그런 신호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뭐 계산 능력이 사람의 뇌가 인공지능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게 되겠고요. 엑소를 타고 어떤 신경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도 100마일 퍼 아워, 시간당 160km 정도니까 고속도로에서 약간 과속하는 정도인 거죠. 실제는 생명체의 신경 전달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은 실제 뭐 대충 우리가 경험하는 범주에 있는 거죠. 이런 점 등은 전부 어떤 생물의 종이든 다 공통적인 현상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결론을 내린다면은 뇌는 최적의 기계가 아니며 긴 진화의 역사에서 임시변통의 해결책의 결과지 않겠느냐, 임시변통 즉 땜빵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 이 우연한 마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그 생리학자시고요, 저자는. 다른 말로는 뇌는 과거의 부품 위에 새 부품을 짜맞춘 정밀한 설계가 아닌 엉성한 설계이며 아주 기묘한 비효율적인 덩어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생물학적인 뇌, 진화론의 결과로서의 하나의 뇌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이 공학자들과 생물학자의 큰 차이를 보이는 뇌를 들여다보는 시각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보다는 이 얘기가 더 그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잠깐 그 아까 말씀드린 실험 동물, 이 사람, 몽키, 마우스, 초파리, 셀랑스의 그 코딩 유전자, 코딩 유전자라면 단백질을 그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 수는 약 2만 개, 1만 3천 개, 대충 한 2만 개 정도입니다. 염기 순으로 따지면 사람의 경우 약 35억 베이스페어 정도 되고요. 이것에 비해서 신경세포의 숫자는, 이 셀레강스는 세포가 통틀어서 한 천 개 미만이고요. 신경세포는 300개고 시냅스는 750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서는 860억 개로 잡고 있네요. 8.6 곱하기 10의 10승, 시냅스는 10의 14승,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셀레강스는 1mm라고 투명하다고 얘기했고요. 오직 유일하게 한 개체 중에서 커넥톰, 모든 가지고 있는 신경망을 완벽하게 저희가 전자현미경 수준에서 해독한 그런 실험 동물은 오로지 셀레강스가 뿐입니다. 사람에 관해서는 망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아주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커넥톰 연구가. 이것이 그 셀레강스의 커넥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